합정동의 어느 카페 입구에 아이돌 가수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카페로 들어가자 계단을 따라 사진이 붙어 있고 유리창에는 아이돌 가수에게 쓴 쪽지들이 가득합니다. 음료를 주문하니 아이돌의 사진이 담긴 컵 홀더를 끼워주는 등 카페 내부는 이를 즐기는 팬들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최근 팬들이 카페를 통째로 빌려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벤트가 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와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잘 모르고 막 계속 찾아보고 근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되게 좋네요. 아, 너무 좋아요. 저희는 좋죠. 네. 감사하고 왜냐면, 내 생일보다 더 좋아요. 저희 아무것도 없을 때랑 비교하면은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오시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 플랫폼만 제공하는 거라 저희가 원래 판매할 때 사용하는 그 비용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비용을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팬들은 이벤트를 즐길 수 있고 카페는 이벤트 덕분에 늘어난 손님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속사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않는 팬들은 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걸까요? 다 같이 축하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좋은 건 같이 나누자는 마인드라서 혼자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똑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면은 재밌고 다른 분들이 이것 때문에 행복해 주시는 것도 보이니까 행복하고 재밌어요. 카페 사장님들 그리고 하시는 총대분 그리고 팬분들 이분들은 다 모두 다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윈윈 되는 건 확실하게 있고 거기에서 또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팬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일반 분들이 오시기도 해요. 아티스트 분들을 몰랐을 경우에 그분들은 이 아티스트를 알게 되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팬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경제 주체거든요. 그 경제 활동들은 기존의 이제 시장 경제를 좀 넘어서는 그런 규범들이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특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유 자체의 즐거움,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로 주고 받고 물론 이제 거기서 서로 이제 인정 보상이라고 뭐 작품에 대해 인정받고 하는 것들을 되게 즐기는데 뭐. 팬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품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이를 두고 인류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물건이나 노동을 선물 증여 방식으로 주고받는 경제 시스템, 선물 경제라 부르는데요. 이는 특히 팬덤 공동체의 정체성과 규범을 잘 드러냅니다. 팬아트 같은 창작물과 아이돌의 사진을 찍는 홈페이지 마스터, 이른바 홈마들의 활동도 선물 경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상품 경제 체제가 이해타산적인 사회관계를 강화한다면 선물경제체제는 이타적인 사회관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내부의 유대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자발적으로 팬들이 하는 노동처럼 기존에는 이제 시장에서 잡히지 않는 이런 노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행위가 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팬들이 생산물을 만들기도 하고 공유하고 뭐 이벤트를 벌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대상이 되는 그 팬덤의 대상의 가치를 시장에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국내 팬덤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나가고 그 아이돌이든 특정 스타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분명히 좀 했고요. 그런데 이런 이벤트 문제는 없을까요? 받고 나서 이제 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는 사라졌어요. 팬이랑 가수의 이미지랑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점은 솔직히 없어요.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플라스틱 컵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텀블러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텀블러로 변경되기도 하고 바람직한 개념체가 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기준을 세우면 그러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팬덤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항상 인간의 모든 활동들은 다 장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좋은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의 팬덤들이 특히 지나온 경로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생기면 항상 치유하는 방식으로 왔다고 봐야 자기보다 주변 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나거든요. 요즘 팬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형태로 간다면 사회를 생각하는 팬덤을 충분히 가능하게 되고 팬덤 문화도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대 팬덤은 하나의 시장을 이뤘고 이들은 지금의 K-POP을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내는 신 팬덤 문화.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